잘 쉬셨습니까? 또 열심히 한번 공부해 봅시다. 이제 앞으로 이제 배울 게 우리가 천간 지지, 천간과 지지의 이제 합충형파 천묘가 나와. 응? 우리가 이제 배우는 이제 합충형파 천묘를 배우는데 이 파는 아니야. 파는 아니고 합충형 천묘. 이 천은 해라고 그러거든. 해. 해면 좋은 거네요. 해하다, 상대를 해롭게 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천이라는 것은 이제 이 하늘에 구멍을 뚫는다는 거야. 구멍을 뻥 뚫는 거니까 그 안 좋은데 이제 정통 명리에서는 저 천을 갖다가 별로 그렇게 안 사용해요. 근데 우리 실전 명리에서는 이 천이 굉장히 중요하게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게 천이야, 천. 근데 요런 것들은 뭐냐면 이 실전 명리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내 거 남 거야. 그래서 이제 재관을 솔직히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재관을 추구하는 거잖아. 그렇죠? 재나 관을 추구하는 건데 이 재관을 취하려면 어떤 수단이 필요하잖아. 수단. 그 재관을 취하는 요게 이제 수단이야. 수단. 수단이다. 그러니까 합이나 충이나 형, 천, 묘는 내가 재관을 취하는 쉽게 해서 재나 관을 취하는 수단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는 요거를 갖다가 이제 내가 재관을 내 힘으로 취해 와야 돼. 그러니까 취해 와야 되는 하나의 수단이다 이게. 그거로 쓰이는 거야 그냥. 아,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를 내가 취하려면 상대를 어떻게 해? 내가 제압을 해야죠. 상대를 제압해야 내가 내게 되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제압 수단이다. 이렇게 제압 수단이다. 내가 재관을 취하기 위한 제압 수단을 갖다가 제압 수단이다. 그러니까 합이라는 건 뭐야? 자, 갑목이 기토를 합했다는 얘기는 뭐야? 갑목이 목극토 하니까 뭐야 이거? 재죠? 갑목이 재를 취했다 이렇게 보는 거야. 합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어떤 취하는 수단에도 효율이 있잖아, 효율. 효율성이 높으냐 나쁘냐. 그렇죠? 그 효율성이 높으냐 이렇게 취하는 수단인데 합이 제일 취하는 수단이 그 효율이 떨어지는 거야. 합은 효율이 떨어지는 거야. 합보다는 충이 더 효과가 커. 충형은 합보다는 충이나 형은 같이 봐야죠. 앞으로 우리 그 수학명리에서는 충하고 형을 같은 놈으로 보는데 형에도 보면 여러분들 그 형에도 형에도 우리가 보면은 뭐가 있어요? 삼형살이 있고 이형살이 있어요. 그렇죠? 삼형살 중에서 세 개가 다 있으면 삼형살. 그렇죠? 두 개가 있으면 이형이다구나. 그래서 이 삼형만 별도로 따지고 이형은 뭐로 봐? 충이로 본다. 그 이형 예를 들어 축술미 중에 이렇게 축술미가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이제 사주를 삼형살을 볼 때 이게 세 개가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을 때 삼형살이 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축술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 이건 삼형살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어야 삼형살이 되는 거야. 그래야지 삼형살의 그 효과가 나는 거야. 그러면 요럴 때는 뭐만 봐? 축술형만 보는 거야. 그 축술형은 축술충하고 똑같아. 효과는. 그러니까 충과 형은 이와 같이 이 형은 요거는 이거로 충이다. 이렇게 충이로만 보는 거야. 축술. 이렇게 앞으로 이제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야.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근데 이와 같이 이제 이렇게 이거는 이제 제압 수단이라고 그랬죠. 상대를 제압하는 수단이다 이 말이야. 재관을 내가 제압하는 수단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갑기압했다 그러면은 아 내가 재를 갖고 왔다 이런 뜻이야. 재를 갖고 왔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더 하지만 우리가 저 갑기토 을경금 병이수 이런 거 배웠잖아. 그러니까 갑기토라는 건 뭐야? 갑기가 합을 해서 토로 화했다고 보죠. 근데 천간합이나 지지육합 있죠. 이런 거는 합화를 안 봐, 합화를. 합화가 없어. 그래서 갑기가 합화토 이렇게 보는 거는 정통명리사는 얘기야. 근데 갑기토라는 게 뭐에서 나왔다 해서 오운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이거는 주로 이제 우리가 갑기토 을경금 이렇게 쓰는 거는 어서 오운육기는 주로 어서 쓰냐면 한의에서 써. 한의. 그래서 이제 이 동무 이재마가 뭐라고 하냐면 묘유금 그래서 묘유금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이 목은 목을 간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금을 뭐라고 그래? 폐라고 그러죠. 근데 동무 이재마는 그렇게 안 봐. 목을 이걸 폐로 보고 금을 간이로 봐 오히려. 왜 그러냐면 그 나중에 저 얘기했지만 이 목은 결국 뭐가 되냐면 금이로 변한다는 거야. 또 금은 나중에 다시 뭐로 변해? 모기로 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한의에서는 최종위로 변하는 그 목적 그거를 따지기 때문에 반대로 보는 거야. 반대로. 그래서 만약에 목이 없으면 금이 생길 수가 없고 금이 없으면 목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결국 그래서 우리 그래서 명리에서는 근데 이 이론이 맞아. 내가 봤을 때. 왜 그러냐면 명리에서는 갑기만 합만 보지 그 갑기 합화 토는 안 봐. 앞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지에서는 인해 합 모기로 보잖아. 그렇죠? 근데 인해 합만 보는 거야. 알았어요. 앞으로는 인해 합만 보지 인해 합으로 상대를 약한 상대를 내가 제압하는 거야. 그러니까 합이라는 것은 합충이라는 것은 다 뭐야? 상대를 내가 제압하는 수단이지 갑기 토가 아니라 이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 둘 중에서 서로 강한 놈이 상대를 제압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는 갑신이야. 갑신인데 기사다 그러잖아. 그러면 나는 신금의 갑목이기 때문에 금극목을 당하기 때문에 나는 약해요. 갑목은 그렇죠. 기사는 화생토를 받으니까 갑목하고 기하고 누가 강해? 기가 강하지. 그러면 이때는 기토가 갑목을 내가 잡아왔다 이렇게 보는 거야. 갑목일간인데 기토하고 합을 했으면 이게 내 게 아니야. 오히려 내가 이놈한테 당하는 거야. 그래서 서로 세력이 센 놈이 세력이 약한 놈을 합충이라는 건 뭐냐면 세력이 강한 놈이 세력이 약한 놈을 내가 제압했다고 보는 것이지 갑기합 토가 아니야. 그거는 이제 명리에 저쪽의 전통 명리에서는 그렇게 보지만 여기서는 안 여기서는 돼.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나 갑기토 을경금 이런 건 외워야 돼. 왜?
여러분들이 이제 월도법, 시도법 이런 거를 이제 써먹으려면 그거는 좀 알아야 되지. 그렇지?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합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를 약한,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거야. 근데 내가 약한데 강한 놈하고 합했잖아. 그러면 갑신일주가 기사하고 합을 했잖아. 그러면 내가 약하니까 요 놈은 돈을, 이 돈을 벌 수가 있어, 없어? 못 벌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팔자야. 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거짓 팔자야. 그냥 딱 보면은. 근데 갑신일간이, 갑신일간이 기사하고 합을 했으면 내가 이 기토를, 돈을 내가 잡아서 갖고 와, 합해서 내 거로 만들어야 되는데 내 거로 만들 수가 있어? 못 만들어. 못 만들어. 그러면 뭐야? 한마디로 돈 없는 놈이야. 이게 딱 보면. 왜? 상대를 못 제압했으니까. 반대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갑이냐? 강하지. 이 돈도 강하지. 그러니까 나도 강하고 돈도 강해. 그러면 뭐야? 내 거 만들 수 있지. 그러면 나는 뭐 어떤 놈이야? 부자야. 그러니까 일간이 재하고 합했는데 이 재가 나보다 강하면 그지팔자고 나보다 대등하든지 내가 더 강하지. 어? 이걸 비겁이 록을 뿌리는 내가 더 강한 놈이 강한 재하고 합했으니까 그 강한 놈이 큰 돈하고 합했으니까 나는 뭐야? 부자지. 그래서 이렇게 그냥 사주를 한 눈으로 딱 보면서 돈 많아, 돈 없어 이렇게 그냥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합, 앞으로 이제 합평충파 이런 거는 합평, 천묘 이런 것들은 뭐야? 내가 재관을 취하는 수단이야. 근데 내가 강해야지 갖고 올 수 있지. 내가 약하면 못 갖고 온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한 눈에 딱 보면 아 이놈 그지팔자네 딱 나오는 거야. 다른 거 뭐 볼 필요가 없어요. 어?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 합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 실전 명리를 배우면 한 눈에 사주가 보인다는 거야. 그냥 한 눈에 그것만 딱 그것만 알고 있으면 한 눈에 이 사람 돈 있는지 없는지 딱 안다니까. 제가 그래서 갑진 예를 들어서 이렇다. 이 진진 복음이다 나. 그렇죠. 요 쟤는 누구 거야? 내 거가 똑같은 놈이 여기 가 있으니까 이거 내 돈이야. 이거. 그렇죠. 그러면 요 계수는 이걸 다 대표한단 말이야. 대표해. 이 계수는 이게 지지에 여기에 뭐야 계수가 있잖아. 이게 계수가 천간에 뜨면 그러니까 지장간에 있는 게 천간에 뜨면 요놈이 요놈들을 다 대표하는 거야. 여기에도 계수가 또 있죠. 어? 그러니까 지장간이 이게 한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야. 맨날 내가 얘기하는 게 지장간이 한눈에 안 보이면 그래서 지장간을 매일 그냥 오며 가며 계속 그 외워야 돼. 그래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그러면 무계합했단 말이야. 그러면 요 계수만 제압하면 이 세 개를 다 제압한 거야 내가. 그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유금이다. 예를 들어 유금이다. 내가 요거를 제압했으니까 요 돈은 내 거단 말이야. 내 거. 무게 요걸로 딱 잡아버리니까 돈 이 그냥 한눈에 이 사주를 보고 그냥 격공용지 따질 필요가 없어요. 어? 돈 많은 놈이네. 딱 나온 거야. 관상생 됐죠? 그럼 뭐야? 공부한 놈이다. 딱 한눈에 공부했고 부자다. 한마디로 딱 이렇게 잘라버릴 수가 있다는 거야. 그렇듯이 이렇게 하듯이 이와 같이 그 합이라는 것은 뭐야? 상대를 제압하는 수단이다 이 말이야. 어?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천간합, 지지합 뭐 이렇게 있는데 천간합이면 갑기, 을경, 병신, 정형, 정인목, 무교, 오계다 이렇게 해서 이 천간합은 다 뭐하고 합하냐면 재한이면 관하고 합. 왜? 갑, 기,
시. 재하고 합했죠? 을경. 관하고 합했죠? 병신. 재하고 합했죠? 무게. 재하고 합했죠?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아, 정인목. 정인 합했죠? 뭐하고 합했어? 관하고 합했다, 관하고. 그러니까, 천간합은 다 뭐야? 재나 관하고 합하는 거야. 그래서 합이라는 것은 뭐야? 둘이, 둘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끌어안았다는 거죠? 어, 둘이 끌어안았을 정도면 둘이 어떻게? 가까운 사이죠? 어, 그러니까 뭐야? 혼인한다, 이 말이야, 혼인. 어? 가까운 사이다. 또, 내 거가 된 거죠. 어. 합을 해서 뭐야? 내 거가 됐다. 그러니까 신금일간이 올해 병신년이 병년이 오니까 관하고 나하고 합했으니까 관을 내가 끌어들였다 이렇게 보는 거야. 내 거가 됐다. 관이 내 거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야. 관이. 응? 그런데 이 기반이라는 게 있어요. 이 합에 보면 기반의 뜻도 있어요. 기반이라는 건 뭐냐면 이 한자는 여러분들이 그 저기 교재를 참고하면 돼, 교재. 에, 기반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합을 해갖고 둘이 꽁꽁 묶였어. 꽁꽁 묶인 걸 얘기하는 거야. 합이라는, 기반이라는 것은 둘이 합을 해갖고 줄로 꽁꽁 두 놈을 묶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둘이 줄로 이렇게 꽁꽁 묶어놨다는 얘기야. 두 사람을 줄로 꽁꽁 묶어놓으면 활동을 할 수 있어 없어? 못해. 그래서 기반이라는 거는 둘을 꽁꽁 묶어놔가지고 서로 어떤 활동을 못하는. 그런 거 갖다가 요거, 기반인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합반이다. 그래, 합반. 합반이 됐다. 합을 해갖고 기반이 돼버리면, 합을 해서 기반이 돼버리면 합반이 됐다. 그래, 합반. 합반이라는 건 뭐야? 둘을 꽁꽁 묶어놨으니까 돈을 하고 관을 둘을 꽁꽁 묶어놓으면 써먹을 수가 있어? 없어? 못 써먹어. 그러니까 못 써먹는 거야. 그래서 기반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합이라는 건 내가 상대를 가깝고 또 친근하고 또 내가 획득한 것도 되지만 또 어떤 때는 기반의 뜻이 있어갖고 합반이 된다. 그래서 이 합에는, 이 합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천간합에는 합거라는 게 있어, 합거. 두 번째, 합상. 합해서 상했다 이거야. 합해서 상대를 제거했다 이거야. 어? 합거라는 것은 합해서 상대를 어떻게 했어? 제거해 버렸다는 거야, 완전히. 어? 완전히 제압해 버렸다 이게. 이렇게 뜻도 돼. 합거라는 것은. 합상이라는 합해서 누군가 하나가 상했다 이게, 상했어. 어? 거기 한자를 봐. 이제 뒤 그 보면 합거, 합상.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면 합유. 이 유자는 머물 유자야. 이 상자는 뭐야? 상할, 상할 상자. 요거는 머물, 머물 유자다. 합을 해갖고 머물렀어. 합거는 이거는 뭐야? 제거할 때 그 거자. 어? 상대를 제거했다 이거야. 상대를 제거해버렸어. 그러니까 재는 아버지잖아, 그렇죠? 재는 아버지인데 재가 합거를 당했어. 그러면 뭐야? 아버지가 어떻게 된 거야? 돌아가셨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리고 마누라가 또 돌아가셨다, 재니까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합거라는 것은 제거해버렸다 이게야. 상대를 합을 해갖고 상대를 제거해버린 거야. 합상이라는 것은 합해 상대를 상하게 했다, 이 상하게. 합유라는 건 뭐야? 합해서 머물게 했다 이게야. 머물게 했어. 합해서 머물게 하는 경우가 뭐가 있어? 사망? 혼인이지, 혼인.
남녀가 합해서 둘이 머물러 갖고 같이 살자 이 말이야. 그래서 이 합유는 그래서 혼인할 때 써먹는 거야. 혼인. 또 뭐가 있느냐면 합반, 아까 얘기했지 합반. 합반에 합해서 또 꽁꽁 묶여가지고 못 써먹는 거야. 합반이 되면. 합반이 되면 못 써먹는. 그러니까 합이 좋은 게 아니야 사실은. 여러분들 뭐 합은 좋고 충은 나쁘다는데 오히려 합보다는 충이 좋은 경우가 많아. 합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합할 때 좋은 거는 뭐야? 결혼할 때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안 나왔지만 합동이라는 게 있어. 합동. 합을 해갖고 이 여러분 합동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사주에 예를 들어서 진술충이 있어 사주에. 사주에 진술충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사주는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데 유운이 왔어. 유운. 유나 묘운이 왔어.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해? 진유합. 그렇죠. 또 묘운이 온 것도 묘술합 이렇게 했어. 그러면 원래 사주에 진술충이 있지만 사주에 있는 진술충은 가만히 있는 거야. 충형이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 그때는 안 나타나. 진술충이 발생하지 않는 거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유금이 와서 진유합을 하니까 누가 동했어? 진이 동해가지고 동했다는 얘기는 뭐야? 진이 움직였다는 얘기야. 두 놈이 진하고 술이 가만히 있는데 진이 움직였어. 그러면 움직이니까 이게 움직여서 술을 가서 때려버렸지. 아 그래서 동했다 이 말이야. 동했다. 합을 해서 또 묘 진은 가만히 있는데 묘술을 합을 하니까 뭐야? 술이 움직였어. 진은 가만히 있는데 이 술이 움직였어. 그러면 이게 술이 진을 갖다가 때렸단 말이야. 움직여서. 그러면 이때 무슨 일이 발생해? 진술충이 발생하는 거야. 그때. 그런 걸 갖다가 이제 합을 해서 이렇게 사주에 있는 놈을 동하게 만들었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걸 뭐랴? 합동이다. 이렇게 합. 이해가 됐죠? 그런데 이런 전통명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안 나와 있어 이게. 그러니까 합이 왔는데 어떤 놈이 다치는지 무슨 일이 발생할지가 정확하게 안 나오는 거야. 정확하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합거가 거합거다. 합을 해서 상대를 제거할 때는 어떠냐면 세력이 이 하나는 강하고 하나는 그러니까 하나는 강하고 하나는 약할 때 합거가 발생하는 거야. 합거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느냐면 자, 이런 사주가 있다고 봅시다. 자. 여기 사주가 있으면 요거는 신묘니까 이 금이 목을 극하려고 그러면 힘이 빠져 안 빠져? 빠지죠. 힘이 빠지니까 요거는 약한 놈이야 강한 놈이야? 이건 약하죠. 경호는 강한 놈이야 약한 놈이야? 강하지. 왜? 지지의 뿌리를 가졌으니 같은 화가. 그러니까 강한 놈하고 약한 놈하고 합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강한 놈하고 약한 놈하고 합하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어? 합거가 발생했다. 합거가. 무슨 일이 이해가 됐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정화가 신금은 뭐야 이게? 재죠? 재. 응, 재야, 재. 응? 재야. 재는 육친으로 재는 뭐라고 그랬어? 부친이라고 그랬잖아. 부친. 그렇죠? 부친. 부친. 쟤는 부친이야. 그러니까 부친이 무슨 일을 당했어? 합거를 당했는데 부친이 지금 어디에 있어? 월주에 있지. 월주. 월주에 있으니까
36세 이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그렇죠. 이제 운이 빨리 와서 이게 병화가 일찍 움직이면 일찍 죽는 거야, 또. 그래서 어쨌든 아버지가 일찍 합권을 당했다. 이렇게 이와 같이 지지에 뿌리도 없죠. 뿌리도 없다. 뿌리도 없다. 지지에 이 신금이 생도 못 받잖아. 그렇죠? 다 자기 생해주는 놈이 없어. 약해. 이렇게 약한 놈이. 합거라는 것은 왕한 거하고 약한 거하고 합을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해? 합거가 발생한다. 그래서 합거다. 이럴 때 합거라. 그러면 합상을 보면 합상 예를 들어서 합상을 보면 을사 자 을사 경진 신묘 임진 이런 사주로면 을목이 지지에다가 뭐를 해줬어 생을 해줬지 그러면 내가 생을 해줬으면 내 힘이 빠졌어 안 빠졌어 빠졌죠 그러면 이놈은 약해 강해 약하다. 경지는 토생금을 받죠. 습토는 내가 그랬잖아. 우리가 생극할 때 습토는 금을 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조토는 금을 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는 습토야 조토야? 습토지. 습토가 경금을 생했으면 경금은 강해 약해? 강해다. 강하다. 그러면 여기도 똑같아. 합거나 합상이나 왕한 놈하고 약한 놈하고 합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합거가 돼야죠. 그런데 아까 사주는 신금이 지지에 뿌리가 있었어 없었어? 지지에 자기 지지에 뿌리가 있어 없어? 없어. 왜? 묘묘 뭐 다 이런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 을목은 지지에 뿌리가 있어 없어? 있어. 있어. 뿌리가 있어. 이는 그러니까 왕한 거하고 약한 거하고 합을 했는데 요 약한 놈이 지지에 이렇게 뿌리가 있을 때는 요 때는 합거가 아니고 합상이다 이 말이야. 그때는 합상. 그래서 합상을 당하면 합거보다 합거는 뭐야? 일찍 돌아가셨지. 근데 합상은 돌아가시는데 좀 시기가 늦춰진다. 이 말이야. 늦춰져. 그래서 합거는 금방 왕한 놈이 약간 똑같이 왕과 합했는데 약한 놈이 지지에 뿌리가 없어. 약한 놈이 지지가 뿌리 없으니까 바로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고 합상은 똑같지만 지지에 이와 같이 뿌리가 있더라 이 말이야. 어?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늦게 돌아가신다. 이 말이야. 저 을목이 생목이니까 경금이 한 번 더 운해서 올 때 돌아가신다. 그러고 이제 여기 묘진천 때려가지고 묘진천.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때까지는 좀 살아 있을 수 있다 이때 중년까지는 살아 있을 수 있다. 중년 후에 돌아가실 수 있다. 그래서 합거나 합상은 똑같은 형태인데 단지 합상은 지지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늦게 그런 일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지금은 나중에 또 다시 배울 거니까 지금은 이렇게 이해만 하면 돼. 아야 이거 나 좋은데 그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된다. 합유는 뭐라고 그랬어? 이거는 무조건 혼인할 때 써먹는 거다. 어? 혼인할 때. 합유라는 것은 혼인할 때 써먹는 거다. 합반이라는 게 있어. 합반. 합유는, 예를 들어서, 혼인할 때, 예를 들어서 남자 같은 경우는 재와 합할 때, 그렇지? 여자 같은 경우에는 관이 합할 때, 그때, 혼인이 이루어질 때 그런 거는 합유로 보는 거야. 합유로. 혼인을 볼 때는 합유로 보는 거야. 쉽게 얘기해.
합반이라는 것은 뭐냐? 합반이라는 것은 두 개의 역량이 비슷할 때, 두 개의 역량이 비슷할 때는 뭐라고? 합반이다. 합반이다. 그래서 합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냐면,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합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냐. 자, 병호는 지지의 뿌리가, 내 화화가 있으니까, 뿌리가 있으니까 강에 약해. 강하죠. 또, 신축은 토, 축토는 습토야, 조토야? 습토죠. 왜? 축 속에는 계수가 있으니까. 진토에도 계수가 있으니까. 그 흙 속에 수가 있으면 습토. 흙 속에 화가 있으면 조토다. 그래서 미토에는 정화가 있고, 수토에도 정화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토생금을 받을 수 있어, 없어?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요 놈도 강에 약해. 요것도 강하고. 요것도 강하지. 강한 놈과 강한 놈이니까 서로 세력이 어때? 똑같아. 똑같다.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해서? 합반이 됐다.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은 천간에 무토가 신금을 생하면 식신이야, 상관이야? 상관이지. 그래서 이 상관이 천간에 투관되면 한마디로 싸가지 없는 놈이야. 응? 그렇게 보는 거야. 상관이 천간에 투관하면 싸가지 없는 놈이 되는 거야, 한마디로. 왜? 무대뽀란 말이야. 어른애도 몰라보고 말이야. 지 멋대로 막 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합반이 돼가지고 이 상관의 역할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러면 요 놈은 원래는 싸가지가 없는 놈인데 합반이 돼갖고 싸가지 있는 놈으로 바뀌었지. 그래서 이 싸가지 있는 놈으로 바뀐 거야. 한마디로. 이랬을 때 이제 이걸 합반을 당했다. 이렇게. 그래서 합반을 당하면 그 본래의 성질이 안 나온, 상관의 성질이 안 나온다 이 말이야. 응? 그러니까 원래 상관이 천간에, 그래서 상관이 천간에 투관된 사람들은 아주 말을 아주 그냥 식신 상관이 천간에 투관됐다 그러면 뭐야? 기토가 기토일간이 신금과 천, 경금이 있어. 그러면 요건 뭐야? 식신이지. 요거는 상관이지. 이렇게 천간에 뜨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식상이라는 것은 뭐야? 내 몸에서 나오는 건 다 식상이잖아. 근데 말도 된단 말이야. 말도 내 몸에서 나온 거니까 식상이죠. 그러니까 식상이 있어야 말을 잘하는 거야. 식상이 없는 사람은 말을 못해. 근데 내 말하는 게 식신도 있고 상관도 있으니까 이 식신 상관이 틀리죠. 양도 있고 음도 있어. 그러니까 한 입에서 무슨 말해서 두 말하는 사람이야. 두 말. 한 입 갖고 두 말하는 사람. 이렇게 식신 상관이, 식신과 상관이 다 뜬 사람, 천간에. 이런 사람은 조심해야 돼. 왜? 그래서 천간을 써야지. 천간이라는 거 위로 이렇게 벗어난 거 아니야. 지지는 뭐야? 숨겨놓은 사람, 숨겨놓은 거야. 그래서 지지에 있는 식상은 그렇게 큰, 드러나질 않아, 드러나지. 천간에 있어야 드러난 거야, 드러난 거야. 천간에 있을 때 그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한 입 갖고 두 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딱 얘기하면 되는 거야. 한 개라도 있으면? 한 개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두 개가 식신도 있고 상관도 있으니까 이게 저 요거는 음이고 요거는 양이니까 양도 있고 음도 있으니까 한 입 갖고 뭐야? 두 말하는 거야. 음만 있으면 괜찮지. 근데 상관이 뜨면 무조건 안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상관이 뜬 사람들은 그 상관을 제압하다든지 합반을 시키든지, 그러니까 병화가 아까 여기서는 뭐야? 상관이 있는데 이 병화가 상관을 제압해버렸죠. 그래서 상관은 무조건 제압이 돼야 돼. 제압이.
상관이 떴는데 제압이 안 되면 그거는 싸가지 없는 사람. 한마디로 그냥 싹싹 싸가지 없는 놈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이 합을 했으면 이제 천간의 합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합동은 제가 설명해 줬잖아. 그렇죠? 이제 합반까지 다 설명했다. 근데 이 합 일간이 천, 그러니까 사주를 딱 봤을 때 일간이 합을 하고 있잖아요. 합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일간이 천간에 합이 있는 사람. 여기서 자기 사주에 없어요? 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간이 합을, 그러니까 천 일간이라는 건 천간이잖아. 그렇죠? 일간이라는 건 천간이야. 천간. 천간이 합을 했는데 뭐하고 합해요? 천간이 합을 하면 뭐하고 합한다고 그랬어? 재낙관. 자, 일간이 재하고 합을 했어. 그러면 일간의 생각은 뭐 하는 사람? 재를 추구하는 사람이야. 재를. 그럼 일간이 관하고 합을 했으면? 관리 통제, 관을 추구하는 거야. 관리, 관이라는 것은 내가 관리하고 통제하는 걸 원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일간이 재하고 합해서는 재를 추구하는 사람. 일간이 관을 합한 사람은 관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응? 근데 이게 합반이 되면 어떻게 추구가 안 되잖아. 합반을 또 일간이 일간 같은 경우는 합반을 안 따지지. 일간. 일간은. 일간은 일간은 저 다른 거는 합반을 따져도. 재를 추구하면 어떤다고요? 재하고 합하면 재를 추구하는 거야. 왜냐면 천간은 재로 재하고 합하든지 관하고 합을 하는데 재하고 합을 했으면 재를 추구하는 사람, 관을 합했으면 관을 추구하는 거야 그 사람. 일간은 합반이 없어요. 강한 일간이 강한 재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합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 일간은 합반 안 따져. 왜냐면 일간이 합반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혼자 죽은 거지. 이제 근데 이제 죽을 때는 써먹어. 죽을 때 생사를 볼 때는 일간 간합 지압이 되면 간합 일주가 간합 지압 되는 해에 죽을 수가 있어. 이제 죽은 운,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다 갖고 죽을 운이 왔다 이 말이야. 죽을 운이 왔는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생사를 보는 법에 또 공부를 할 거야. 자세한 거는 공부할 게 많아. 앞으로 생사를 보는 법, 뭐 질병을 보는 법 다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일간이 이제 제약, 그래서 일간이 이제 죽고 살고 따질 때는 그 운에서 와서 간합지압하면 죽고, 왜 합거가 저기 합이 돼갖고 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일간도 이렇게 합거나 뭐 저기 이런 걸 다 따지는데, 그러나 합반도 따지지만 평상시에는 따지는 게 아니고 생사나 뭐 이런 걸 중요한 걸 볼 때 이제 합반을 따지지, 다른 거는 일간은 처음부터 합반 돼버리면 태어나지 못하는 거지. 어? 그럼 나중에 이제 그 배울 거야. 일간이 이제 일간이 재하고 합했는데 이게 강약 뭐 이런 거 따질 줄 알아야지. 이제 그것도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 강약을 일간이 강한지 약한지. 그러니까 정통 명리에서 얘기하는 신강 신약을 보는 게 아니야. 이 정통 명리에서 보는 신강 신약은 뭐야? 등명, 득지, 득세 이런 걸 따져 갖고 신강 신약을 따지는데 여기서는 그거하고는 달라. 신약이고 신강이고 그게 어떻게 하나 그게 그래서 그 안 봐. 그거 저 그 정통 명리에서 맨날 신강 신약 따지다가 응? 다 말아먹잖아 이 사주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일간이 그냥 12운성이 쉽게 해서 12운성 있죠. 12운성을 따져서 천간과 지지가 한 주 간지간에 12운성을 따져서 왕하면 왕한 거고 세하면 세한 거다 이렇게 보는데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그 간지의 그 강약을 하는 거를 따지는 건 나중에 또 나와. 나중에 나오니까 그때 이제 공부하고 지금 중요한 거는 뭐야? 여러분들은 합에는 이런 뜻이 있고 또 합에는 그 합상, 합유, 합동, 뭐 합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 어떤 때는 합고고, 어떤 때는 합상이고, 어떤 때는 합유고
이렇게 이제 그런 그 개념만 잡으면 돼. 그러면 나중에 이 이제 여러분들 중국 가정에 가면 합거에 대해서 사례를 몇 개 풀어봐. 합상에 대한 사례도 풀어보고. 이제 그때는 이제 사례를 가지고 또 쭉 그때 가서 또 배워 이걸. 근데 이제 그때는 사례를 갖고 배우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아 합에는 합파라는 게 없구나. 응? 합파라는 게 없다. 합파라는 거 있는 거는 삼합은 합파를 봐. 삼합. 지지의 삼합 있죠? 예, 지지의 삼합이나 이합, 이합을 할 때 이때는 합파를 봐. 그러니까 합, 천간이나 지지나 육합이나 오합은 합만 보지 합파를 안 본다. 그래갖고 어 각기토에서 제가 왔잖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각기토 의경금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 이제 여기서는 그냥 합했는데 합상이 됐는지 합거가 됐는지 합반이 됐는지 이런 것만 따져야지 합유가 됐는지 합동이 됐는지 이런 것만 따져야지 합파를 따지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단지 삼합만 합파를 따진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합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공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합을 하면 이 또 이제 거기 이거 외에 합뿐만 이제 환상이라는 게 있어. 환상. 이 환상이라는 건 뭐야? 상을 서로 교환한다라는 뜻이야. 교환. 교환한다 이게 교환. 어? 상을 교환한다라는 뜻이야. 환상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환상이라는 건 뭐냐? 서로 그 예를 들어 겁재와 재가 합을 했어. 겁재와 재가 합을 했어. 겁재와 재가 합을 이렇게 합을 하잖아. 그러면 서로 이 환상하니까 겁재도 뭐로 변했어? 재로 변했다. 겁재와 재가 합하니까 겁재도 이 재하고 서로 교환이 됐다 이 말이야. 교환이 되니까 어떻게 돼? 겁재도 재를 보는 거야. 자, 겁재가 재가 됐으니까 다른 놈이 내 돈이 된 거지. 그러니까 다른 놈이 내 돈을 벌어준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 겁재가 재가 됐으니까 내가 돈 버는 게 아니고 겁재가 재로 된 거는 내가 돈 버는 게 아니라 다른 놈이 불로소득으로 보면 돼. 쉽게 불로소득. 다른 놈이 나 돈 벌어준 거야. 다른. 그래서 정상적인 어떤 경제활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야. 겁재가 다른 놈이 나 돈 벌어준 거야. 다른 놈이 나 돈 벌어준 거야. 그래서 겁재가 재가 되면 적은 돈, 큰 돈. 큰 돈이다. 큰 돈이라고 본다. 겁재가 재가 되면 큰 돈이라고 본다. 그래서 어떤 비합법적인, 그러니까 사주에 보면 비겁이 재를 취하는 사주가 있어요. 어? 비겁이 재를 취하는 사주들은 뭐냐면 되게 비합법적인 돈이야. 정상적인 어떤 경제활동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투기나 뭐 주식 투자나 뭐 이런 거 있죠. 어? 증권 투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아니라 어떤 비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 그게 이제 겁재나 비겁이 이렇게 재를 취할 때는 그런 상이 있다. 그래서 겁재가 재를 취해주면 되게 이제 그게 잘못되면 재가 예를 들어서 공망이나 막 그 겁살이나 이런 나쁜 흉신일 경우에는 그 노름하는 거야, 노름. 그러니까 사주 보고 노름하는 놈 있고 사주 보고 부동산에서 돈 버는 사람, 증권 투자해서 돈 버는 사람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야. 노름하는 놈도 나오는 거야. 이것도 결국 노름해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름인데 노름이 되는 경우가 또 있어. 그거는 이제 그런 건 또 배워야지. 아직 너무 빨리 가려고 그러면 힘들어. 지금 단계에서는 아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아 환상이라는 게 있구나. 이 환상은 합뿐만이 아니라 충도 환상을 해. 충도 합이나 충이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화가 충미충이 있어. 예를 들어서 병화가 이건 뭐야?
재고죠. 어? 금 보니까 이거 금 화극금 하니까 재잖아. 재고지. 미는 인고지. 충미충 때렸지. 그러면 재고니까 재지. 재하고 인고하고 충했으니까 요것도 뭐야? 환상을 시키지. 환상을 시키니까 인고도 뭐로 바뀌어? 이것도 재고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충미충 때렸으니까 재고가 이 사람은 두 개지. 그럼 부자요? 가난한 놈이야? 부자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또 사주의 재를 보는 방법이 있어. 그것도 또 배울 거야. 고급과정 가면 사주를 보고 재를 보는 법.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재고하고 인고 합해서 인고가 뭐로 변했어? 환상을 해가지고 재고로 바뀌었어. 그렇지? 그럼 재고가 두 개지. 재고 두 개가 충하면 열리지. 재고 두 개가 열렸으니까 돈 많은 놈, 적은 놈. 많은 놈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나오는 거야. 예, 환상에 대해서는 여기서 좀 쉬고 이어서 좀 다시 공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쉽시다.